감나무가지. 모의고사를 치른 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된 시험에 지친 채 귀가를 했습니다. 방에 들어서며 책가방을 벗은 그때 강렬한 빛깔의 물체가 스쳐 봤더니 주황색 감이 달린 나뭇가지가 책상 모서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웬 거야? 감나무가지의 출처는 책상에 놓인 쪽지로 곧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딸 가을이 온 줄도 모를까봐 아빠의 필체였습니다. 저는 나뒹구는 책가방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가 며칠 전 내려간 고향에서 감나무를 가져온 곳이었습니다. 아빠가 고향에 가기 전 저는 쌓인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집 분위기를 망치는 게 나야? 아빠잖아. 엄마는 나 때문에 참지만 나는 엄마 때문이라도 못 참겠어. 18살 사춘기는 유년기에 앙금까지 헤집이며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가 중학생일 무렵 아빠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아빠는 견디지 못했고 방황했으며 가까운 이에 대한 원망과 질책으로 매 순간을 보내는 듯한 모습에 엄마는 지쳤고 저는 외로웠습니다. 아빠는 친구와 고향, 우리 집에서조차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걸까? 도대체 아빠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고향에서 온 감나무 가지는 그곳에서의 기억도 데려왔습니다. 자, 꽃반지 예쁘지? 뭐야, 찌그러졌잖아. 다시 해줘. 알겠어. 떼쟁이 꼬마에게 꽃반지를 만들어주던 아빠가 있는 봄의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영원한 싸움도 완벽한 화해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며 가족으로 버텨온 나날도 그런대로 기특한 건지 몰랐다는 것을 감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가을이 왔구나.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아빠랑 딸이랑 추억이 감나무 가지를 보다 그렇죠. 보니 봄도 가을도 아빠의 사업이 망했을 때도 또 자신의 기억도 그러니까 뭔가 작은 거 하나를 보다 보면 가족들과의 이렇게 많은 이렇게 다툼도 있고 사랑도 있잖아요.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싶은데요. 네. 그만큼 이게 또 세월이 빨리 빠르잖아요. 요새는 어느 시점 가면 빨라진단 말이에요. 지금 아버님 어머니도 굉장히 세월 빠르게 간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아버지가 그 사업을 하다가 이제 쓰러지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딸내미한테 신경을 또 많이 못 쓰고 이런 마음이 또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아빠의 마음은 또 어땠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 부녀 간의 어떤 마음을 전달하는 건데 이제 걔도 아버님께서 굉장히 이제 감수성이 좋은 거죠. 어떤 감나무라든지 또 어렸을 때 어떤 뭐 꽃반지 이런 거 그런 걸로 달래주고 아이를 우리 아빠랑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 태윤 씨는 뭐 감나무 가지든 뭐든 이렇게 저런 게 뭐가 있나요? 요즘 어떤 저 같은 하면...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대신 저한테 저를 감싸줘. 왜래? 내가 아이들을 감싸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를. 저런 매체가, 매체가 있으려면 그러면 태윤 씨는 카네이션 보면 바로 애들 생각나나?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떤 부녀간, 부자간, 아니면 모녀간, 모자간, 가족끼리 한번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있죠. 그런 저는, 어떤 내용 같아요. 저는 있어요. 조롱박이라고 아세요? 조롱박. 요렇게 팔자처럼 생긴 게 있어요. 네네네네. 그거를 저희 아빠가 반을 딱 쪼개서 안에 알맹이를 다 꺼내요. 그래서 그걸 바짝 말려서 불로 구워서 거기에 글을 파서 글을 새겨서 저에게 주던 기억이 있어서 예술 멋있죠. 예술성이 있어요. 제가 그 아빠의 외동딸이었답니다. 좋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니까요. 우리 가족끼리 한번 더 마음속으로 한번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지고 어떻게 하면 또 이게 친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5월 달을 한번 지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